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확대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야당은 이들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한다는 입장인데요. 금융권에선 횡재세 시즌2가 시작됐다는 반응입니다. 조정현 기자입니다. 22대 국회에선 개원 한 달여 만에 1,100여 개 법안들이 발의됐습니다. 입법 인플레 속에 정쟁성 법안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이른바 민생 법안인 금융 관련 법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의원 발의된 금융 법률안은 30여 개입니다. 상당수는 민생 지원에 초점을 뒀습니다. 특히 야당은 이른바 가계부채 지원 6법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대출 가산금리의 세부 항목을 모두 공시해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고 서민금융 지원은 강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합니다. 상한선만 정해져 있는 은행의 서민금융 출연 비율에 하한선까지도 서민정책금융 규모를 늘리는 방안 등이 눈에 띕니다. 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입법이 무산된 횡재세를 대신할 법안으로 이들 6법을 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봉착해 있거든요. 특히 코로나 때 정책금융 대출 받으신 분들이 그 한계치에 다다라 있습니다. 이자 부담이나 또 대출 원금 상환이나. 4대 금융지주의 올해 연간 순이익 합계액은 16조 5천억 원에 육박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걸로 예상됩니다. 홍콩 H지수 기초 주가 연계증권 사태 등 대형 악재도 이겨냈습니다. 다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어 웃을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한편 여야는 오는 4일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 간사 선임과 소위원회 구성 등을 마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대로면 가계부채 지원 6법 등 신속 통과 추진 법안은 발의한 지 75일 만에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조정현입니다.